여기는 드디어 호치민 던슨넷 공항에 다시 돌아왔고요. 방콕 수아나푼 공항을 떠나서 오전 내내 비행기를 타고 4시간 전 해서 호치민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야짱으로 이동하는데 중간에 4시간 정도 텀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국내선으로 완전히 갈아타게 되고요. 국제선 청사에서 나와서 이미그레이션 지나서 비자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옆 건물까지 걸어서 도메스틱 터미널로 들어와서 여기 보안 검색대까지 지나 저는 6번 게이트에서 지금 오후 6시 40분쯤에 있는 항공편을 타고 야짱으로 갑니다. 여기는 국내선 5번, 6번 게이트 앞에 있는 식당이고요.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데 또 여기 입국에서 야짱 들어가는데 제일 심각한 이슈가 뭐냐면 제일 애매했었던 것이 비자 문제였어요. 되게 복잡한데 사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 해결이 되었는데 이런 일을 또 겪게 될 수도 혹은 또 겪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한번 기록으로 남겨두어볼까 합니다. 지난달 호치민에서의 한 달은 그때 당시에 인천공항에서 호치민 던슨넷 국제공항으로 바로 들어온 것이어서 별 생각 없이 별로 고민 없이 이 비자 한 달을 호치민 던슨넷 공항 어라이브로 해서 끊었습니다. 이 비자 한 달 끊는 것은 물론 15일 무비자 들어온 것은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15일 이상 이제 한 달 이 비자 끊어서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가 사실 제가 걸린 문제였는데요. 한국에서 바로 직항으로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 달을 끝내고 나머지 한 달을 another month 한 달 더 지나기 위해서 잠깐 나갔다 들어오려고 방콕을 제가 엿새 다녀왔거든요. 방콕이야 뭐 태국이야 석 달 무비자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들어갔는데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상황에서 저는 호치민이 아닌 야짱을 야짱 나트랑 야짱에 있는 깜난 국제공항을 입국 이제 공항으로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복잡해요. 여기 호치민에서 태국 방콕 돈무안 공항으로 가는 에어아시아 편도 또다시 방콕 수완나푼 공항에서 야짱으로 가는 직항 에어아시아를 그렇게 끊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도기에 남전이었지 두 번째 편도였던 에어아시아 방콕에서의 야짱 직항이 취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걸 제가 항공사에서 직접 안 끊고 조금 얼마 높은 학교 보겠다고 키위닷컴이라고 악명 높은 대행업체 여행사를 통해서 체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행사를 통해 끊었다가 거의 다 날릴 지경이 되었고요. 직접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복잡해서 패스를 하고요. 아무튼 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다행히 편도라서 조금 남고 한 조각을 새로 끼우려고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을 고민을 하다가 딱 거기에 맞는 거, 돈 좀 더 들더라도 거기에 맞는 거를 찾아보니까 마침 감량 수준의 것이 이제 베트남 국적기죠. 베트남 에어라인스. 여기에서 방콕 수아나폰 공항에서 야장으로 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항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베트남 에어라인에서 항공편을 끊을 때는 그냥 끊지만 얘네들은 전체 금액에 맞추어서 그냥 안에 내부적인 그 조각은 알아서 해버리거든요. 가격은 14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환승을 여기 호치민에 사도록 만든 거죠. 다 합해서 1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 하다가 일단 비자는 처음부터 야짱 입국하는, 야짱에 깜낭공항 입국하는 걸로 한 달을 만들어 놓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쓰도록 하고 이렇게 베트남 에어라인에서 야짱 들어가는 걸 어떻게 되나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몇 번 베트남 에어라인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맞다고, 더 나아가서 이미그레이션은 이제 깜낭공항이 국제공항이니까 거기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와보니까 아니에요. 입국은 여기 호치민에서 일단 입국 수속을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금방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완전히 나와서 걸어서 옆 건물에 있는 도메스틱 터미널로 이동해서 새로 와야 되니까 완전히 다른 이제 두 편을 이렇게 되는 거죠. 진도 다 새로 찾아야 되고 자동으로 진이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에서의 트랜스퍼가 트랜짓이 아닌 거죠. 뭐 이런 거 하나는 붙여줍니다. 옷에다가 또 붙여주는데 되게 불친절하고 설명도 제대로 없고 그냥 뭐 시스템은 지들이 불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해를 못하는 식으로 대충 불친절하게 화내면서 막상 설명하다 가버려요. 이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대로 방문서나 공항이나 여기 공공기관의 직원들이야 서비스 질 떨어지는 거야. 정평이 나 있지 않나요? 아무튼 여기저기 처음에 물어봤던 정보도 일치하지 않고 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순간 겁이 들컥 나는 거죠. 그래도 어떡해요. 부딪혀서 어떻게 해봐야죠. 일단 호치민의 입국 이미그레이션 들어와서 이제 여권하고 그리고 비자 들이밀고 그리고 전체 티켓 보여주고 일단 30일 비자다 얘기를 강조를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혹시라도 그 이상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다음 부분에서는 그때 가서 이제 사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앞서서 여기 니네들 국적기인 베트남 에어라인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나 그거 믿고 이렇게 했다라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에 따른 시나리오를 다 구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왔었거든요. 아기 있거든요. 이 와중에도 아이들 부모는 즐겁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분명히 제 비자는 깜낭공항 입국으로 되어 있는 그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찍어줘 버려요. 한 달치를. 그래서 오늘 7월 25일 들어와서 8월 24일 나가는 것으로, 제가 8월 24일 새벽 0시 15분 비행기로 다낭에서 대구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7월 23일 밤 오후에 저녁쯤에는 다낭 국제공항에 가서 이제 그 전날 코로나 검사하고 QR코드 넣고 뭐 이렇게 또 그 이전에 다낭까지
슬리핑 버스로 이동해서 숙소 하루이틀 잡고 어떤 마지막 부분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여하튼 한 달 비자는 먹혔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항공편이 최종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었죠. 그게 낮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봐주고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한 건지.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융통성 1도 없거든요. 굉장히 깐깐하고 제멋대로고 그냥 축자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원래 시스템이 환성 시스템 자체가 워낙 음성하고 그래서 일단 국적기가 최종적으로 승인해 놓은 그 최종편을 기준으로 인정을 해준 것인지, 일단 저는 지금 입국 절차를 다 마쳤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했으며 비자 확인을 했고 비자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냇장에 있는 깐난 공항에 가서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이 국내선이거든요. 국내선이니까 이미그레이션을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럼 거기서는 거기다 저는 지금 백이지도 따로 위탁하는 게 없으니까 나가면 돼요. 그냥 빨리 저녁 6시에 도착하는데 그 공항 셔틀버스 6만 동짜리 빨리 타야 되기 때문에 40km나 걸려요. 멀어요. 시내에서. 거기서 택시나 그런 거 타려면 한 3, 4만원, 4, 5만원 나올 정도라서 무조건 하고 빨리 가서 빨리 나가서 셔틀버스 6만 동, 3천원이죠. 그거 타야 돼서 오히려 잘 됐다 싶기는 한데, 아무튼 의문스럽고 불가사의합니다.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인 케이스가 몇 건 없고,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케이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것인지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인 것인지 특수한 것인지 원래 이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간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저는 이번 여정 동안에 이런 수속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위탁 수화물 하나도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비엣젯, 그 다음 에어아시아, 마침 여기 베트남 에어라인은 위탁 수화물이 있는데도 하나도 안 붙여 그냥 나와버렸죠. 14만원짜리 두 편, 편도긴 하지만은 방콕에서 호치민에서 야짱으로 가는 두 개 앞에서 14만원인데요. 달러로 하면 물론 예전 환율로 하면 더 싸지만 지금 비싸져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서비스는 아주 좋았어요. 국적기답게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는 듯한 느낌. 굉장히 좌석도 이코노미석임에도 불구하고 좌석도 넓고, 아침에 잠깐 오는 것임에도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나마 샌드위치하고 아침 식사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즘 한국 그 비행기는 제공해주는 게 제대로 없다 하더만, 여기는 맥주 달라니까 맥주 캔 주고, 와인도 주고, 뭐 커피도 주고 다 줘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침은 뭐 그렇게 과일하고 샌드위치 두 개하고 해결하고 뭐 이래저래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국적기도 덕분에 한번 이용해 보고요. 베트남 에어라인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시간을 잘 때우다가 카페 여기에 와이파이도, 일단 시내 공항 와이파이 엉망이거든요. 근데 카페하고 여기 식당 와이파이는 잘 잡혀요. 일단 유심은 몇장 가서 주의하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기하고 거기하고 처음에 등록될 때 코드가 달라서 혹시라도 문제되면 30일이 다 날아가니까 여기서는 유심 주입하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보려고 해요. 자, 아무튼 비자 관련 부분이 한 달 부분 마지막 고심했던 게 해결되면서 8월 24일까지의 제
여기 베트남에서의 치료 총 64일 동안의 치료가 다 확보가 된 셈입니다. 우유곡절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실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크게 도둑 맞거나 사고 당한 것도 없었고요. 잘 놀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얕장에서의 여정을 즐기러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곧 정리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콘센트 꽂아서